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어제 지방 선거 평가와 또 향후 우리 활동 방향에 대해서 우리 더민주 운영위원회를 오전 11시에 가졌었고요. 그 논의 결과를 간략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 우리 오기영 의원님 함께 오셨고요. 우리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권인숙 의원입니다.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탄희 의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은 세 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당을 다시 살려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선, 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의 앞으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